그렇다면 능엄경에서 가르치는 그 수행 방법은 어떻게 말했느냐? 과거 옛날 부처님도 범부로 계실 적에 육근문두에서 눈, 귀, 코, 혀 육근문두에서 원래 불생멸, 생멸이 없는 묘명 진심 그 자리를 단박에 깨달았어요. 도노했어요. 도노한 그 자리가 바로 밀인이라. 그런데 원담 불생멸 묘명 진심 그 자리요. 밀인이 요 밀인이라는 것은 능엄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담 불생멸 쉽게만은 이거 아니요 여명 진심. 대학에서 말하면 명덕자리 있는 명덕자리가 바로 밀인이라. 밀인이라는 것은 바로 원담 둥글고 원만하고 청정한 것 맑을 담자 원만하고 청정한 원담이라고 해요. 담이라 하이다고 잠이라 하이다고 하는 발음을 맑을 담자요. 물수변에 심할 심한 자 원만하고 청정한 불생불멸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가 불생멸이죠.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생멸을 하지만 생각의 본체인 본래의 마음자리는 불생멸이라.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하는 거 원담 불생멸인 묘명 진심 묘하고 밝은 묘명 진심이나 명덕이나 비슷하지요. 묘하고 밝은 참맘자리가 믿음이라요. 그러면 부처님도 과거 범부로 계실 때는 그 육근 속에서 육근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단박에 깨친 거예요. 저 묘명 진심이라는 그 마음자리는 오음, 육이, 12처, 18개, 7대 만법의 근본이 되고 진실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 가지 열애장을 갖춘 거예요. 3열애장. 능엄경이 지금 다 나옵니다. 지금 능엄경 핵심을 다 말한 거예요. 여기서 3열애장을 다 갖춘 거예요. 세 가지 열애장. 대환소 뭐 천년 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3열애장을 갖추는데 3열애장은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하고 또 공불공열애장 아이고 공불공 이게 이제 세 가지 열애장입니다. 세 가지 열애장을 갖춘 거예요. 세 가지 열애장이 바로 밀인이다 말이죠.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근본이 있는데 두 가지 근본이라고 능엄경 초관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공부를 가려면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 두 가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정 원명하고 보리열반 원 청정치하고 두 가지 근본이라는 말이 바로 밀인이라는 뜻 아니요. 밀인. 밀인이란 말은 근본이거든요. 두 가지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직정 첫째는 식정 원명하고 원명이라 해도 되고 명원이라 해도 되고 같은 말이죠. 두 번째 가서는 보리열반 원청정책 부처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 수행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제대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직정, 첫째는 직정 원명. 직정이라서는 우리 인식의 주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식이나 칠식이나 팔식이나 식을 말합니다. 팔식 따위요. 팔식을 직정 명원이라고 했어요. 팔식.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 가서는 보리열반은 원래 청정한 자체니까 이건 뭐겠어요? 열의장이죠? 열의장이라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별명이 진여지요. 본각자리 그 자리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팔식은 험한 줄 알고 보리열반 원래 청정한 그 자리 열애장 진여의 마음자리는 본심은 본래 청정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건 버리고 이걸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허망한 분별심이니까 분별심은 놓아버리고 순수 이성인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그 자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공부를 해봤자 무상보리는 이루지 못하고 성문이 되거나 연각이 되거나 천상의 천왕이 되거나 외도가 되거나 마왕이 되거든.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가 못 된다. 그것을 두 가지 근본을 잘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다 미린에 대한 거요. 그러면 능엄경에서 미린은 처음에 사마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사마타니 또 것이 삼마발제니 선나니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사마타에서 공열회장 말한 그 도리가 바로 미린에 해당돼요. 그래 열애 미린이 바로 그거라요. 열애 미린은 원담 불생멸 한 불생멸이 묘명 진심 마음의 본체가 미린이다 말이야. 열애도 그 본래의 마음자리 그걸 깨달아 견성해가지고 성불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리 견성자리 능엄경에서 견성을 10번이나 밝혔어요. 능엄경 잘 보면 견성합니다. 열반경 열애성품 잘 보면 견성하고 견성하고도 남았는데 교인이 또 견성이라고 하지요. 열반경 다 보셨잖아요. 그 자리가 미린자리요. 비밀한 인이라고 하죠. 마음을 뭐라고 하죠? 마음을 불교에서 마음을 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정인이라고 하죠. 정인 마음을 그 인자요. 정인이라고 하는 인자요. 미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법의 근본 원인 핵심이 된다 해서 인자를 쓴 거예요. 원인. 원인에서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인이라고도 합니다. 정인. 또 이런 말이 있죠. 의보, 정보. 정인의 과보가 이게 정보입니다. 5번은 불교의 수로가 있죠. 정보, 의보. 정보라는 말은 이 정인에서 기인된 거예요. 정자가 대정이라는 이름 좋죠. 일본의 대정 소학 병치 할 때 대정. 건대자. 그래가지고 그때 대장경을 만들어서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죠. 대정. 대정자리가 대정자리가 정말 마음자리 아니요. 그런데 정인의 어원을 두고 가지고 정보란 말이 나왔어요. 정보란 말은 우리 사람 자신을 가리킬 때 정보라고 하지요. 정인은 과보니까 우리 이 인간을 정보라고 하고, 의보는 불교 말로 의보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소위가 되는 소위의 과보, 의지할 바가 의보라요. 불교 말로 불교 수로의 정보 의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의보가 뭐냐면 지구도 의보라요. 세계도 의보고 허공계도 의보고 자기가 사는 집도 땅덩어리가 다 자기 가택이 전부 다 의보요. 가택도 의보라요. 자기가 사는 집도 세계도 의보가 되고. 그러니까 정보란 말은 정인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말이요. 그 정인자리요 바로. 정인자리가 바로 미린이라. 비밀한 정인이란 뜻이죠. 미린이 비밀한 가장 친밀한 정인. 불교의 해심밀경 친밀이 나오죠. 친밀 또는 비밀. 친밀한, 비밀한 정의이다. 그 뜻이에요. 이 미린이라는 말은 밀양이라는 밀자. 밀양 사람들이 미린을 밝히기는 좋을 거예요. 밀양에서 도인 하나 나는데 한명대사도 밀양 출신이지. 미린이라는 말은 신밀, 비밀이란 뜻이거든. 치밀하다, 엄밀하다, 그런 정인, 그런 깊고도 또는 가장 신비한 마음자리. 그게 미린이고. 수직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것도 다 못하겠다. 수직요이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징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을 수직요이라고 합니다. 닦는 것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를 닦는다 하고, 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결과를 이룰 때 가장 최종적으로 완성을 할 때를 징이라고 해요. 징. 그래서 수와 징이 닳습니다. 불교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3단 논법같이 3단계를 거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3단을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세 단계로 하면은 이렇게죠. 오수징 깨닫고 도노하고, 도노 점수, 이제 여기서 이제 오가 미린을 모, 오는 바로 미린을 깨달음이고, 수는 미린에 의하여 닦음. 징은 그 공부가 완성됨. 그 공부란 당난 공부요. 오수징 거치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발심할 때 정각을 성취하는 게 깨닫는 거고, 깨달았으면 아는 기거든. 알았으면 아는 그 법대로, 그 진리에 의해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닦는 거예요. 뭐 닦는 것이 뭐 새로 뭐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닦는다는 말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한다고 하죠. 수리.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한다. 마음이 고장났거든. 우리 중생들은 마음 고장난 것을, 아, 고장이 어디 붙었구나, 그걸 알았으면 그대로 이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린에 의해서 수행해. 미린이 잘못되었으면, 고장이 났으면 그 깨달은 그 진리에 의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수가 되고, 증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라. 체험. 체험하는 것, 체득하는 것. 체험, 체득하는 것이 증인데, 그 공부가 완성되는 것. 체득 또는 체험. 터득한 것도 내나 증이죠. 터득. 그 도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증이라 해요. 증. 그러니까 대불정인 그런 열의 미린을 닦아서 증득하는 것에도 이 능엄경 법이 보통 시시한 법이 아니라 가장 최고로 완료가 된, 가장 요달한, 가장 제일 좋은 그런 요의법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의로 닦아야 되고 요의로 증득해야 되지요. 6개를 풀어야 돼요. 6가지 결박.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6가지의 직만한 맺혀 있는데, 육근에 맺혀 있는 그것을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을 증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닦으면 요의로 닦는 거예요. 해 6개월, 올 3공이 요의지 수는 한자로 그냥 써뿌려야지. 그래야 월 30. 이렇게 요의로 닦는 것은 6개를 풀고, 삼공을 초월. 이거기요. 이렇게 닦아야 요의로 닦는 거예요. 능엄경에 그 닦는 방법을 말했죠. 육절은 육근의 결박인데, 동정 근각 공멸이요. 육계를 풀어야 돼요. 능엄경에 육계를 푸는 방법이 나와요. 육계를 푸는 방법이 능엄경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첫째 동결이라. 동결. 동결이란 말은 예를 들면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나는 거, 시끄러운 그 소리를 듣죠. 소리가 움직이는 진동을 들을 때 벌써 견물 생심으로 그 진동을 들을 때 마음이 거기에 끌려갔어요, 벌써. 그래서 소리에 팔리죠. 나한테 좋은 말 해보세요. 기분 좋아서 이렇게 재고, 나쁜 말 해보세요. 얼굴이 막 푸르락 누르락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상하죠. 그게 다 동결의 것이 이제 해당돼요. 좋은 말을 하건 나쁜 말을 하건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팔라기비처럼 요동하고 마음이 좌우가 되거든. 말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소리가 바로 동결입니다. 음성 말소리 같은 거. 소리가 날 때를 동이라고 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소리가 정지될 때를 고요할 때를 정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작용할 때는 선악 두 가지로 작용을 하는 게 동결이라면 정결은 선악도 아닌 무기와 같은 소리가 안 나는 상태, 고요한 상태. 고요할 때야 뭐 누구라도 뭐 마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없죠. 나쁜 사람도 건드려야 나쁜 게 나타나고 좋은 사람도 이렇게 충동을 해봐야 좋은가 나쁜가 알지. 가만히 평온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 나쁜지 좋은지 표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때가 정결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정결이요. 소리 안 나면 또 소리 안 나는데 또 고요한데 팔리는 사람이 있죠.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중에 찾아가서 공부를 하지요. 그것도 뭔가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정결이 맺힌 거예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그 습성도 정결이다, 정결. 그러니 그렇게 공부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결이라는 것은 귀까지도 떠나야 돼요. 듣는 거. 귀로 소리를 듣는데 듣는 것까지 초월하려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돼야 되죠. 소리가 나는 것도 초월해야 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초월해야 되고 소리를 듣는 이근 같은 거 그것도 초월해야 되니 관세음보살은 말하는 것 없이 말하고 남순동자는 듣는 것 없이 듣는다고 그렇게 되어야 근결을 떠나요. 이건 문이라요. 듣는 것. 이건 소리가 나는 거고 소리의 요동이고 예를 들면 이건 소리의 정지상태. 관세음보살은 백이관음은 무설설, 관세음은 말하는 것 없이 말한다 이거예요. 대단하시죠? 말하는 것 없이 말하니 뭐 보통이 넘잖아요. 소송파의 여동생이 이렇게 걸린 거요. 남순동자는 관세음보살 제자지요. 시자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듣지 않으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서 듣는 게 대단하죠. 듣지 않아야만 듣는 상이 없이 듣는 것을 초월해야 근결을 초월합니다. 그걸 푸는 방법이 능엄경에 다 나와요. 어떻게 공부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가면은 아라한이 된 겁니다. 아공이 되어요. 여기까지가. 아공. 그 다음에 법공, 구공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아공이 되어요. 무아의 경지에 도달해요. 동결과 정결과 근결을 풀면은 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각결과 공결을 풀면은 법공이 되어요. 대승 보살이 되어야 각공, 각결 또는 공결 두 가지를 벗어나요. 이제 구공이 되려면 멸결까지 다 벗어나야 이제 구공이 돼요. 결국에 삼공이나 육결을 푼 거나 같아요. 시간이 넘어버립니다. 각결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문결, 근결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라한 정도 돼가지고 마음을 깨달았거든. 깨달았다고 깨달았는데 걸려있으면 또 각결이라. 내가 도를 깨쳤노라 하는, 깨쳤다는 그 마음이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그것도 각결이요. 그러니까 도인도 도인 행세를 하고 내가 선지식이라 하면 선지식 상이 있으면 공부가 덜 된 거거든요. 천진난만해서 무신도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도 깨쳤다 하고 어깨 재고 다니면서 주장자나 기인 것 다니면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잘 받들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건 각결이 있는 거예요. 깨친 그 깨침에 속박을 받은 거, 깨쳤다고 하는 결박이 그 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각결이고, 각결을 벗어나면 이제 마음이 텅 비어서 우주 공간처럼 그냥 마음이 훌렁하니 전부 다 비었거든. 그야말로 반야의 것이 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서 공한 진리만, 공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거기서도 또 백척간두 진일보라. 백척간두에까지 갔더라도 거기서 또 한 걸음 뛰어넘어야 하거든. 거기가 이제 최후 정상이지만은 거기서도 벗어나야 돼요. 공결까지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에 걸려 있는 병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고기 먹고 체한 것은 고기 소화제를 먹으면 되지만은 물 먹고 체한 것은 고기 소화제 먹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생선 먹고 것이 이제 체한 사람은 봉선화 찌따리에서 먹으면 대번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물 먹고 술 먹고 체한 사람은 약이 잘 없죠. 그와 같이 물 먹고 체한 것은 공결과 같아요. 고기 덩어리 먹고 체한 것은 근결이나 각결이나 뭐 그런 거라면, 그래가지고 공한 것도 벗어나야 돼요. 공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저 무색계는 다 공안이요. 사공천. 무색계천에 가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그거 가면 다 모두 공에 대한, 공의 자리를 잡는 게죠. 사공천. 그런 공도 허물이 되고, 이런 대승법에서도 공했다고 하는데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건 이 다음에 설명이 나올 거니까. 멸결이라 항상 이것들이 모두 다 반복하면서 생과 멸이라. 이것이요. 없어지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또 없어지면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졌더라도 이게 하나 생긴 거. 생멸 전체를 총괄적으로 멸결이라고 해요. 멸결까지 이제 벗어나버리면 관세모살처럼 돼야 해요. 그러면 아공, 법공, 구공이 돼가지고 나 우화가 되면 아공이고, 또는 물질계, 정신계, 우주만법이 다 텅텅 비게 되면 법공이고, 두 가지를 다 초월하면 구공, 비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떠나버리면 구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근호영이 된다는 거예요. 능엄경이 그거 나와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코로 볼 수도 있고, 코로 들을 수도 있고, 코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육군을 허용하는 거예요. 성자가 되면, 성인이 되면, 관세음보살이 되면 여섯 가지 육군을 마음대로 쓴다 말이죠. 육군이란 말이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른가 본데,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하고 몸하고 의항. 여기다 근자만 붙이면 돼요. 이걸 육근이라고 해요. 눈, 귀, 코, 혀, 몸 또는 의근. 육근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육근 호용이라. 그렇게 되면 관세음보살 정도 돼야 해요. 관세음보살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닦아야 요의로 닦는 거예요. 요의로 징득하는 것은 뭐 성불하면 되지요. 요의로 징득하는 것은 이 다음에 또 가지요. 지금 자 능엄경 총론을 합니다. 능엄경 제목하면서 책도 제대로 못 구했으니까 또 하죠. 여기까지는 다 해버리고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야 끝나요. 제목 풀이만 해도.